코비가 도피디입니다. 이번에는 해남입니다. 해남에서는 어디를 가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번 여행의 컨셉은 과연 여러분은 어떤 여행지를 선택하실지 궁금한데요. 그럼 함께 떠나보시죠. 고! 해남에 나와있는 도리포터입니다. 현재 보혜 매실농원의 매아들은 마지막 화려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암마을의 유채꽃은 한 2주 정도는 지나야 개화한 상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남의 벚꽃들은 현재 50% 개화 중이고요. 이제 곧 만개한 벚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리포터는 3월 18일에 해남에서 촬영 중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해남 여행지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고! 여기는 해남 연우리에 있는 청보리 밭인데요. 와, 고창에만 청보리 밭이 유명한 줄 알았지만 이 해남에도 그렇게 엄청나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20만 평 정도 이렇게 청보리 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심기 시작해서 막 이제 파릇파릇해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5월달쯤이면 아마 청보리가 쫙 올라와서 굉장히 멋진 장관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연호리 안에 있는 청보리 밭이고요. 이렇게 걸을 만한 곳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 다 안 심은 곳들이 있어갖고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들도 있지만 이제 다 심기 시작하면 초록색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남 풍광 여행은 바로 도소람입니다. 도소람은 해남 달마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차로 도소람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해남의 풍광을 보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출발지에서 약 20분 정도 가면은 도소람을 볼 수 있는데요.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오르내림이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중간 부분을 지나고 나면 길이 조금 편해집니다, 확실히. 와, 보이세요? 그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면 돌산 속에 숨겨진 도소람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도대체 여기에 암자를 지었을까 놀라게 되면서 또 주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남해의 뛰어난 풍광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미세먼지가 있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남해의 멋진 풍경을 보고 싶다면 도소람으로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해남의 두 사찰을 비교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흥사인데요. 두륜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흥사는 세계의 문화유산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대흥사는 산책하고 걷기에 정말 좋은 곳으로 느꼈습니다. 이 안에도 개나리와 매화 같이 꽃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매력적인 곳은 대흥사 앞쪽의 벚꽃길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직까지 만개하지 않아서 벚꽃을 가득 볼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피어있는 벚꽃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대흥사에서 피톤치드도 마시고 벚꽃도 관람하면 아주 좋은 봄 해남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달마산에 있는 미왕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미왕사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야지만 있는 절인데요. 이 미왕사의 가장 큰 매력은 도착해서부터 보이는 뒤에 산이 정말 압도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미왕사는 끝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앞에 펼쳐지는 남해의 풍광을 보신다면 더 좋은 관람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해남 봄 여행은 해남의 숨겨진 명소 설화다원입니다. 두륜산에 위치하고 있는 설화다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강아지들이 반겨줍니다. 마치 비밀의 정원에 들어간 듯한 입구를 지나고 나면
녹차밭이 나오게 되는데요. 설아다운은 보성의 녹차밭과는 다르게 굉장히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곳입니다. 녹차밭 사이사이에 나무와 지금 피어있는 목련과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차밭의 매력과는 또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파릇파릇한 녹차밭을 거닐다 보면 굉장히 마음도 몸도 싱그러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안에서는 진달래와 목련을 찾아보면서 꽃과 어우러지는 녹차밭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남의 풍광 여행지는 땅끝 전망대입니다. 땅끝 전망대에서 바라본 남해는 마음이 벅찰 만큼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땅끝 전망대를 꼭 일몰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몰 시간에 땅끝 전망대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일몰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땅끝에서 맞이하는 일몰과 함께 해남의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정말 좋은 해남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해남의 봄 여행지, 풍광 여행지, 여러분께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밖에도 옹암마을의 유채 꽃밭과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서 해남의 봄을 맞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